안녕하세요. 교양영어 ESP 12주차 레슨 3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Listening Scale 2, Noticing Contradiction까지 했었어요.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제 포비아, 공포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포증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들었죠. 거미가 무서워요.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운 것과 위험한 것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영어로 하자면 What are is tiger dangerous animal or fearsome animal? 타이거는 위험한 동물인가요? 아니면 두려운 동물인가요? 여기서 질문은 다르죠. 위험한 동물이라는 거는 나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얼마나 있고 얼마나 더 치명적이고 그 공격을 당할 때 상처가 나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fearsome animal, fearsome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는 dangerous랑은 조금 다르죠. 왜냐면 개미를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가난을 무서워할 수도 있고 가난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이거는 당연한 것 같죠? 둘다 똑같은 거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가난이 아니라 만약에 부라면 부자가 되는 거 풍요 돈 돈이라면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돈이라고 하니까 뭐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잘못 느끼겠다라면 성공을 둘수 있죠. 성공.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한 게 있을 수 있고 무서워하는 게 있을 수, 위험한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칼은 어때요? 칼? 총. 칼은 위험한 건가요? 두려운 건가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두려운 것은,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죠. 두려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영어를 배우는 것이 꼭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너무 짜증이 나죠? 나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직업병이라서 여기로밖에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너무 멀리 갔다가 하면 다시 돌아와야 해. 영어로 돌아옵시다. 자, 성공이 두렵거나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영어라고 안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워서 그 스킬을 내가 익히는 것. 익히는 것뿐이 아니라 그걸 익힐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아까는 두려운 것과 그다음에 위험한 것이라고 했는데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과 두려운 것의 차이를 보자면 영어를 배우는 것, 실패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실패를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들어요. 나의 20대 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도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할 기회나 그 공간이 그런 계기가 잘 오기 힘들어요. 그런 계기가 왔다는 얘기는 본인이 삶이 조금 벅찰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본인 자신과 지내는 시간이 많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포비아, 공포증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미는 위험한 존재이다, 두려운 존재이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내가 이게 거미를 싫어하는 게 내가 위험해서 싫어하는 건지 두려워서 싫어하는 건지를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아우 짜증나, 아우 싫어 라는 말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포장해놓고 제대로 들여다보질 않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한 건지 두려워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거리, 그 다음에 그 의도와의 거리를 내가 왜 뒀는지, 나중에는 그냥 내가 피했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게 피한 건지 아니면 선택을 한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상실감에 빠지게 되죠. 나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바로 자존감을 낮추는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면 결국엔 영어에 도움이 안 된다. 괜찮아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한국말 여러분들 잘 하고, 그리고 한국말 못해도 괜찮아요.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다 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영어를 꼭 100점을 맞아야지, 내가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들들볶으면서 영어를 공부하라고 할 시기는 지났죠. 대학생이니까.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들들볶는다고 영어 공부가 됩니까? 그렇게 한 10년 했잖아요. 되든가요? 안 되던데.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영어를 해요. 누구든지. 그죠? 배가 고파야 밥이 들어가죠. 뭐 진수성찬을 차려놨어도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공부가 되지, 꾸역꾸역 집어넣어봤자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옆에서 왜 네가 밥을 먹어야 되는지, 무슨 5대 영양소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봤자 하등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뭐 브로콜리도 맛있습니다. 고수는 모르겠어요. 그런 프로그램 하나 본것 같은데. 자, 얘기가 너무 사이드로 빠졌는데 그래요. 자, connect the listening 봅시다. Organize. Look at the chart. Work with the partner to complete the chart with information from listening 1 and listening 2. Type in the letters A to I in the correct place in the chart. 자, A는 very serious thing. B는 books. C는 angry with yourself. D는 small spaces. E는 doctors. F는 yes, G는 trucks, H는 no, I는 hate. 그러니까 포비아, 공포증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나와 알렌. 이죠. 아나가 어떤 공포증이 있는지, 알렌은 어떤 공포증이 있는지 보죠. 아나는 어떤 공포증이 있죠? Fear of a small space래요. 근데 이거 들어봤던 기억은 나요. 그죠? 리스닝 들어본 기억은 나는데, 이건 말한 사람이 남자 목소리였는데, 왜 여기서는 아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기억나요. 다리에 건너는 거, 트럭 보는 거 싫다고 했던 사람. 근데 남자 목소리 아니었나? 그죠?
그리고 에나는 아 그게 알란이군요. 아 맞네요. 알란 맞아요. 그리고 뭐죠? 알란. 유럽 스몰 스페이스가 누구 뭐에 어디였지? 리스닝 원이? 리스닝 원 한번 봅시다. 리스닝. 아, 이제 기억나네요. 그 엘리베이터 타는 거, 그죠? 파리 에펠탑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 때문에 포비아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리스닝 투. 다시 돌아옵시다. 들어왔어요. 자, 에나, 스페이스, 스몰 스페이스에 이제 fear가 있었죠. fear of high places도 있었어요. where they got help, books, 그 다음에 이 doctors. 자, how they feel about phobias? phobias is a very serious thing. don't be C, angry with yourself. does she feel okay? F, yes. 살짝 그 뭐죠? 극복한 케이스죠. 알레는 뭐예요? Fear of bridge, fear of high, fear of bridges and truck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다음에 B, 책에서도 도움을 얻고, 그다음에 닥터에게서도 도움을 얻는다고 했는데 사실 본인은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 클래스 액티비티였다면 이런 액티비티를 여러분과 할수 있었겠죠? 스튜던 A는 애나가 되고, 스튜던 B는 앨런, 스튜던 C는 리포터. 자, 그 다음에 리포터가 아나와 앨런을 인터뷰합니다. What kind of phobia do you have? I have claustrophobia라고 하죠. This means I fear small spaces. 라고 하면 돼 있어요. I have the same problem. I can't. 이건 뭐죠? 아, 이거는 클라스트로포비아 얘기가 아니라 알렌과 아나가 똑같이 갖고 있는 게 높은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높은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포비아의 이름이 뭐였죠? 고소공포증이 영어로 뭐죠?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름이 있을 겁니다. 고소공포증. 피어 오브 하이츠? 아크로포비아라고 하네요. 아크로포비아. I have acrophobia. This means I have a fear of heights. I have the same problem. I cannot stand high places. Does anything help? I cannot stand bridges. 아니면 I cannot stand high places. Does anything help you with this? 아나, yes, I think. 그다음 뭘까요? I think books and doctors help me. I disagree. I don't think books and doctors can help me. Could help me. Tell me more. How do you feel about having a phobia? I feel. 뭘까요? 앨런은 본인에게 화가 많이 난 상태죠. 그리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절망한 상태예요. 그러면 I feel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I feel 절망적이야. 절망적. 디스피어. 아이 필 데스퍼릿. 호플레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Not me. I'll feel. 아, 나는 어떻게 돼요? I feel hopeful. I know I will be better someday. I know I can be better. I will be better. 아내는 hopeful 하고, 아내는 절망적이죠. Hopeless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체크포인트 봅시다. 시간 한번 볼게요. 자, 가고 있습니다. Something's wrong with me, Ray. I don't understand it. Sometimes I can't sleep at night because I worry about spiders in my house. I know that I'm not in danger. I mean, what's a little spider going to do? Kill me? But it's still a big problem. I sometimes worry about spiders all night. Linda, I think you have arachnophobia. Arachno... what? It's a phobia. Many people have phobias, a really strong feeling of fear. People have phobias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Some people are afraid of swimming in deep water. Some people are afraid to fly in an airplane. People who are afraid of spiders have arachnophobia.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Remember, you're really not in danger from the spiders. You just need to calm down. Is it a big problem? Do I need to see a doctor? I don't know. Phobias affect people in different ways. Sometimes people with phobias shake and feel nervous all the time. What about you? Well, I don't shake, and I only feel nervous at night. But I still think it's a serious issue. I need to sleep. Linda cannot help. Linda cannot sleep some nights. Not every night. 그죠? 내가 가끔 자다가 걱정이 돼. 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런 그 통계, 리서치 통계 같은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면서 뭐 벌레를 삼킨다? 뭐 몇 마리의 거미가 들어간다? 뭐 이런 너무 들으면 찝찝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평생 살면서 1년이 365일이고 저? 누군 알고 있는 얘기 지금 했는데 지금 이거 하는 얘기를 한번 해봐요. 365일 90세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왔어요.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32,850일을 자는 거예요. 매일 밤을 그러면 3만 번 이상 밤을 지내는데 뭐 입안에 뭐 벌레 하나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계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찝찝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자, 2번. What is Linda's main problem? She cannot sleep because she worries about spiders.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본인도 이게 illogical.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냥 힘들어. 생각하면 나한테 힘들어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게 이제 이유가 없는 두려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I mean, what's a little spider going to do? Kill me?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at does Linda mean? 그 작은 거미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나를 죽이게 하겠어? 라는 뜻이 뭐죠? A little spider is probably not a real danger. 그 거미 한 마리가 뭐 나한테 얼마나 치명적이 되겠어? 나한테 뭐 두려운 게 되겠어? 라고 물어본 거죠. But I still think it's a serious issue. I need to sleep. It's not that serious. Just try to sleep. 자, which statement contradict what Linda says?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방금 린다가 한 말과 바로 반대말을 하는 게 무엇인가요? 한번 다시 들어보고 반대말이 뭔지 찾아볼게요. But I still think it's a serious issue. I need to sleep. It's a serious issue 라고 했으니까 이거 반대말이 뭐예요? It's not serious. I need to sleep. 그럼 무슨 얘기죠? Just sleep.
자, choose the correct answer 봅시다. He was still awake after 2 a.m. So he was tired the next day. Which sentences mean the same? 자,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다음 날 너무 피곤했대요. 이거랑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을 찾아봅시다. 1번. It was after 2 a.m. and he was awake, so he was tired the next day. 1번이 맞네요. 2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He fell asleep before 2 a.m. 이거는 뭐 보자마자 아니죠. Before가 아니라 after였으니까. 세 번째. He usually falls asleep at 2 a.m. so he was tired the next day. 아니죠. At 2 a.m.의 장례 아니라 still awake. 2시 이후에도 깨어 있었어. 그러니까 2시에 잔 게 아니었어요. 네 번째. It was 2 a.m. and he fell asleep. 이것도 아니에요. 2시에 잔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자, 6번. A doctor can teach a person with phobias to calm down. 의사는 공포증이 가진 사람에게 calm down, 진정하라고 가르쳐 줄 수 있대요. Calm down means stop feeling scared. 가 되겠네요. 좀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답인가 봅니다. Stop feeling scared. Calm down.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키보드 리뷰 봅시다. A psychologist is speaking to a young person. This young person is worried about having a phobia. Read the conversation, drag and drop a word from the box to the correct places. 여기 박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박스들을 아마존 공간에다가 다시 배치하면 됩니다. Psychologist. So why are you here today? How can I help? 여기 왜 오셨나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Well, I'm 25 years old and some of my friends are getting married. I have a girlfriend, but when I think about getting married, I really get strong feeling of fear. Do you think I have a phobia? 나는 25살이고 친구들이 이제 슬슬 결혼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근데 내가 결혼하는 걸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앞서요. 나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말이죠. 내가 공포증이 있는 건가요? 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I don't think so. Many people feel scared about getting married.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관해서 두렵게 생각해. Really? Are you sure I don't have a phobia? How do you know? 그래요. 내가 공포증이 없다는 거 확실해요.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죠? First of all, 첫 번째로 people with phobias feel like they are in danger when they are not. 사람들은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때에도 본인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껴요. There is really no reason to be scared.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죠. But you have a good reason. 하지만 당신은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I think you're scared because you're not ready to get married. 아직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But my friends are ready. They are getting married. What's wrong with me? 내 친구들은 준비가 됐어요. 그들은 결혼하고요. 나는 도대체 문제가 뭐죠? Why am I so scared?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Am I just a big baby? 난 그냥 아주 어린, 그러니까 big baby, 무슨 소리, 아직 철이 덜 들었나요? 라는 뜻이랑 비슷하죠. Come on! 아니에요. Don't be angry with yourself. 자신에게 화내지 말아요. This is an issue for many people. Not feeling ready to get married. 그럼 당신이 맞을지도 몰라요. But when I think about getting married, my heart beats fast and hands shake. My whole body feels bad. Are you sure I don't have a phobia? 손도 떨리고 너무 막 심장도 막 빨리 뛰어요. 정말 내가 이런 공포증이 없는 거 확실한가요? I'm sure you don't. 나는 확실해요. 네가 그런 공포증 없다는 게. There are good reasons to feel scared of getting married. 결혼하는 거에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What are they? 그 이유들이 뭐죠? Well, first of all, marriage is not easy.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아요. Married people sometimes fight and hurt each other. 결혼한 사람들은 싸우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Sometimes they are very unhappy. 그리고 가끔 그들은 아주 불행하기도 해요. This is a big decision. 아주 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Don't get married if you're not sure about it. 확신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Don't do it
If you feel confused, 혼란스러울 때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알람이 울리네요. 혼란스러울 때 결혼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자, 그래서 레슨, 위크 12 레슨 3가 끝났습니다. 과제에 관한 부분은 과제, 사이버 방해 시 과제 관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